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첫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았고 그 안에서 어떤 소식을 가지고 다림에 흥미진진한 새 소식을 전할 것인가 해서 오늘 선택한 것은 아이스튜디오 200버전의 2022년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여러 의견, 카이스트의 우 교수님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정말 편하게 해야 된다. 강의 그거 막 복잡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것들 포함 여러 전 세계 다림 그 팬들의 의견들을 넣어서 자신 있는 소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됐다.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가 됐다. 디지털 무엇이 바뀌는가? 다 바뀌었죠. 지금 QR코드를 가지고 어디든지 백신에이션을 검증하지 못하면 음식점도 못 가는데 거기에는 QR코드가 핸드폰이 다 있다라는 가정하에 전 세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해외 출장을 갔더니 모든 음식점에 그거 증명서 없으면 못 들어가는 전 세계가 같은 이야기를 같은 장비로 같은 방식을 써서 하는 시대가 됐다. 놀라운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 5G, 4G 플랫폼 환경 하에서 교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VR, AR, AI, 인공지능 이 모든 것, 스마트 테크놀로지 컴바인된 퓨전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지식을 디지털 세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세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교실에서 하던 강의가 교실보다 더 교실 같은 VR 교실에서 강의가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그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더 낫다. 학교를 가야만 수업이 된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관념, 그 방식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 이 강의가 실시간으로 아무런 편집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 강의가 여러분 사무실과 여러분 노트북에서 만들어진다면 이 디지털 클래스룸 트랜스포메이션은 가능하게 된다. 더 낫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실에서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5m 머리 거리에서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고 10m 거리에서 선생님과 칠판을 보고 있는 그 가시 가청거리의 교실의 방식이 과연 최선의 방식일 것인가? 칠판은 200년 전 프랑스에 첫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블랙보드, 1845년도에 US 아미에서 만들었다는 초크에 의해서 블랙보드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 블랙보드를 같이 가르치는 수업이 우리나라는 세브란스를 통해서 지금 각 교실마다 오고 프로젝터가 들어가고 전자칠판이 되는 이 방식은 불과 10년도 안 된, 그리고 대중화되는 지금 이제 TV도 100인치가 나오게 되고 뭐 120인치도 곧 출시가 된다고 하면, 이제 교실의 칠판의 높이 1.2m에서 1.3m 이상 안 되던 그 칠판, 손이 닿아야 되니까 밑에서 한 70cm에서 위로 1.2m가 올라가면 키가 안 닿지 않습니까? 그 칠판, 거기를 보는, 거기 글씨를 쓰는 크기, 그걸 뒤에서 보는 학생의 눈, 이렇게 맞춰졌던 교실 칠판 테크놀로지, 소위 in-class digital technology for classroom이 이제는 이 out-class, 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스마트 세상, 스마트폰, 7인치, 5인치 스마트폰으로 보는, 눈앞에 보는 깨알 같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자막을 내보내면 자막 글씨까지 볼 수 있는 그것, 이것을 프로젝터로 멀리 5m, 6m 놓으면 보지 않게 되지만 스마트폰에는 볼 수 있다. 교실에서도 선생님의 수업을 어쩌면 이 아이스튜디오 지금 제가 하듯이 한 것이 학생들 스마트폰으로 보고 소리를 선생님께 듣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앞으로 영원히 이 강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로 변환될 것으로 이미 태초에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방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제가 하고 있는 그 환경을 보면은 이렇게 제 노트북이 여기 있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데 이 노트북이 여기 있고, 이 화면에 이쪽에 이렇게 이제 제 화면을 보면서 눈높이 제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찍는다. 그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손님은 저 파워포인트를 보고 하지만 녹화는 이렇게 되고 있다. 선생님은 수업에 파워포인트 놓고 전자칠판이든 프로젝트에 강의를 하면 녹화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장면처럼 녹화가 만들어져 가는 기술. 그래서 이 밖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이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여기에 노트북이 그 이 조금 보조가 있고 이 앞에 노트북, 이게 좀 한 4년 된 노트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데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거에서 충분히 되고 있다. 강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 저는 지금 제가 제 화면, 다른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이죠. 이제 보조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에 뭐든지 띄우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크롬을 켜서 거기다가 뭘 보이거나 파워포인트를 가리키거나 이런 것들 놓고 여기서 설명하면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고, 거기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소위 저 파워포인트는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나가는 파워포인트는 제가 그 OneDrive, 마이크로소프트 드라이브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켰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이 거기 있는 거라서 켰는데, 그걸 켜놓고 거기다 대고 제 포인터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수업을 만약에 이런 전자교탁 이런 것을 써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탁에 노트북을 가져온 사람이 쓰는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이런 전자교탁형으로 선생님이 강의하면 된다. 강의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 볼 필요 없다. 학생들은 파워포인트 보고 일반적인 강의하듯이 하면 된다 하는 것이 방식이고, 이번에 저희가 출시하는 것은 노트북에서 줌이든 화상회의 혹은 여기에 출력되는 것을 놓고 그냥 파워포인트 놓고 수업하면 되는 장치. 이 과거에 우리가 이 스튜디오 옛날 버전을 했던 그 개념을 더 편하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VR, AR, 인공지능들을 통합시켜서 지능형 PD, 방송국에 가면 장면을 전환하는 PD, 프로덕션 디렉터, PD는 그 방송의 내용과 기획과 QCT를 다 이해하고, 자 이렇게 전환, 이 장면 보여주고 이것을 카메라맨과 MD, 파워포인트를 조정하고 바꾸는 사람한테 지시를 내려가면서 기획을 하고 강사가 강의하는 걸 촬영하는 것이 지금 모든 방송국 부조정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진행하고 있는 100% 스튜디오 작업은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선생님은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학생들과의 눈을 봐주면서 그날그날 수업을 교류하면서 하고 있는데, 강의 내용이 QCT에 써지고 자막으로 다 적어서 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실에서 그날 환경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에게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 PD가 신호하는 대로 바꾸고 MD가 바꾸는 걸 눈치를 보고 가고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교수학습지원센터나 학교에 있는 교실들은 여러 명이 모여서 방송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 녹화가 방송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고, 그래도 줌이 오디오 비디오가 하는 방송이니까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다시 정부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방송실에다가 투자해주고 작은 방송실들을 만들라고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들어가지만,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카메라, 장면, 전환, 오디오, 비디오가 복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질의 비디오 화면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고, 차라리 대학에서는 이 사이버 대학에서 스튜디오 하는 것만도 못한 이 정규 대학 코스다, 이런 불평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20년
새로운 방식의 강의 제도, 장치, 여기에는 카메라 스위칭,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듯이 이 장면에는 여러 가지를 보일 수 있다. 파워포인트도 카메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이 카메라가 저 앞에 있는 USB 카메라로 들어오는, 물론 조금 좋은 USB로 입력이 돼서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만, 또 여기에는 조금만 다른 작은 USB 카메라로, 또 다른 USB 카메라로 이렇게 보이는 이러한 수업을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제 이 제품을 보이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보이는 뭐 다림이면 다림이라는 글씨가 나오기도 하고 아이스튜디오로 보이고 여기다 카메라를 보일 수도 있는, 그리고 거기 줌을 한 모니터에 아까의 모니터에 켜서 보이게도 하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볼 때에 대면 학생은 물론 비대면 학생까지 한 장면에서 보일 수 있다. 그것이 한 달에 15만원짜리 소프트웨어 내게 되면 한 달 30편, 50편, 100편을 만드는데 그 각 편수가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EBS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KBS에서도 CNN에서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하나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 선생님은 USB 파워포인트만 가져오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실에, 제 사무실처럼 이렇게 사무실에서든 강의실에서든 교실이든 컴퓨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된다. 그것을 할 때 약간의 인터페이스 조정, 카메라 위치 이런 거는 우리 다른 파트너사들이 다 손을 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13,000개 거기에 있는 교실, 30만 개 이상의 교실에서 하루 나오는 강의의 양은 100만 개, 1000만 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강의를 원하는 대로 구글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천천히 하는 강의, 빨리 하는 강의, 내용에 따라 무수히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소위 DB,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됨으로써 강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클라우드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주 복잡한 스위칭, 카메라, 믹싱, 이펙트, 이것은 방송국에서 하는 비전 믹서, 이펙트 머신, 3D 이펙트 이런 걸 다 집어넣어도 할 수 없는, 소위 1억 원의 장비를 가진 방송의 부조장치에서 이걸 할 때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방송 장비 시장에서 오랫동안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에서 방송 주조정실 장비와 부조정실 장비를 1500군데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방송국 1500개라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한국의 이름을 해왔다. 이번에 독일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더니 한국을 보는 눈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코리아, 테크놀로지, IT, 그리고 거기에 K-POP과 드라마로 문화에 대한 이 애정까지 생기면서 우리 한국인의 긍지를 가진 정말 멋진 여행과 대화를 하던 시간, 우리 국민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과거에 20년 전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팔러 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어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정도의, 소니가 아닌 코리아 제품을 사는데 그 불신임이 있었던 데서, 이번에는 방송국보다 더 많은 수십만 개의 교실을 전환시키는 새로운 특허들 여러 가지를 출원해서 이제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켜도 되고,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파워포인트 풀스크린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에 제가 파워포인트 올린 게 있어서 그거를 켜서 제 이쪽 다른 집무 사무실에 와서 이것을 보이고, 이거 자동으로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노트북의 카메라, 어떤 카메라든지 SD, HDMI 이런 게 다 들어오지만, 지금 USB 3.0이라는 것이 과거에 소위 그 PCI 밴드위스, 그 컴퓨터에 슬롯을 꽂았던 것 이상의 밴드위스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USB로 되고 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여러분 듣듯이 오디오가 바로 옆에서 들리듯이 들어가게 되고, 배경음악을 여러분들이 그 BG라고 그러죠, 이렇게 켜서 좀 아름다운 음악을 켜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조정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자막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안에서 원격지에 있는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줌 같은 것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다양한 모니터만 연결하면 이제 USB, HDMI, DVI를 통해서 4개, 5개를 연결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교실에서도 이걸 써서 수업할 수 있다. 교실에 파워포인트를 프로젝트 보이는 노트북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되지만 그것이 노트북에서 자동으로 선생님 작동하지 않아도 다름의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장면처럼 만들어져서 줌으로 보여진다면 그래서 교실에 온 학생과 비대면으로 보는 학생의 수업 집중도가 누가 나은가를 보팅했을 때 이것이 더 낫다는 사람이 더 난다면 이것은 교실 칠판 역사 이후 최초로 교실 강의 장치로 우리는 온라인 교실이라는 것이 실현되는 애프터 코로나의 부활의 교실이 완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치를 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이런 교탁을 약간의 모니터도 달고 또 거기서 다른 프로젝터로 연결하고 카메라도 다른 교탁을 만들고 높낮이를 해서 이 강사 선생님의 서사할 때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지금 하는 강의와 똑같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런 방송이 생기고 온라인으로 간다. 비대면 학생한테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보지 않아도 교실에 집중하면 비대면 학생이 보게 된다. 그리고 다른 TV 모니터나 프로젝터에 비대면 학생들을 보이게 되면 교실에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 있는 학생과 교실 밖에 있는 학생을 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수업이 차별화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하이브리드 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교탁을 아이스튜디오 온라인 강의용 전자교탁 이렇게 해서 특허를 지금 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실의 환경입니다. 일반 수업을 하면 자동으로 생긴다. 일반 수업이라는 것은 파워포인트나 전자칠판에 있는 강의를 이 아이스튜디오 장치가 들어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스튜디오 아웃풋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 줌이 나가는 화면에 나가서 선생님이 앞에 여기 다 나오고 있지만 옆으로 보이게 되는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는 다양한 교실의 형태가 되는 메타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상표 등록 등등을 만들어서 물론 이것이 녹화돼서 메타버스 위에 올리면 메타버스 아바타들이 가는 교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프렌드나 그 이프렌드라고 그러나요? 그 메타버스 이런 데 교실에 스크린에 이렇게 녹화된 거 올리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강의 들어볼까? 하고 들으면 메타버스 교실이 완벽하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교실에서 학생이 없을 때는 녹화 장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방송실에는 카메라맨 학생들이 여럿이 오기도 하고 방송 선생님 오시고 거기에 작동하고 복잡한 과정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줌 오디오 비디오가 나가 있는 줌으로 하는 방송 그 환경 속에서 그 많은 13,000개 이상의 학교용 방송국에서 그것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또 다시 정부에서는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강의를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 방송의 그 아키텍처 카메라들이 있고 스위처가 있고 비전 믹서가 있고 거기에 이펙트를 줘야 되고 미디어 컨텐츠를 딜리버리 해주고 그걸 스위칭하고 판단하는 PD가 있어야 되고 작동하는 TD가 있어야 되는 환경 거기에 선생님이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그렇게 됐을 때 EBS와 같은 방송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 모든 과정 카메라, 카메라맨, PD, MD, TD들이 없는 자동 강의 장치 그걸 전부 아이스튜디오라는 데에서 인공지능형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기술 특허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강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 시간이 왔다. 이제 코로나 종결 이전에 우리는 부활의 교실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너무 거룩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번에도 그 온라인 에듀카 코로나 오기 전부터 그 컨퍼런스는 온라인이었어요. 온라인 교육 컨퍼런스 거기에 전문가들이 모이고 토의를 하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오고 유네스코에서 오고 월드뱅크에서 오고 아프리카의 개혁을 논의하고 유럽에 있는 학교 중동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실증사를 토의하는 정말 20, 30개의 방에서 핫디스커션하는 그 공간에 작은 부스에 메시지를 전하고 몇 년 동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변하는 새로운 기술이 항상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 4G, 5G가 나오는 이 플랫폼에서 이 방송의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줌으로 되는 것에 강의를 가지고 우리는 교실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 버틀넥 방송국을 이제 줌 방송국이든 화상회의 방송국이든 구글 방송국을 만들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 왜 제가 지금 30년 40년 이 앵코더서부터 스트리밍서부터 방송기술로 이렇게 오고 있는 이 기술의 방식을 채용하지 않는가. 한 편의 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서 1,000만 원씩을 내면서 만드는 것은 아끼지 않고 왜 1,000만 원, 2,000만 원 넣으면 수천 편이 나오는 이 아이스튜디오 방송 장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는가. 왜 이 기술의 의미를 잘 대화가 안 되는가. 이것을 목 놓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전시장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하고 정이 들었습니다. 학자들도 키노 스피킹 하시는 분도 와서 이제 진지하게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 이걸 가지고 한번 그 변화를 어떻게 주도하고 앞으로 교육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칠판이 없던 교실과 있던 교실처럼 이제 온라인 강의, 가상 전자 칠판을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 어떻게 교육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어려운 환경에 전문가들, 교육공학자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이 방식의 의미를 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토의하고 진행하고 설치해주고 이제 유럽에도 본격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강의하면 그 강의가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교실 안에 넣겠다. 그리고 이 화상에 지금 쓰고 있는 줌이든 이런 것을 써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교실이라는 건 뭐냐? 교실에 선생님이 교실 학생용으로 일반적인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은 기존 강의를 하지만 줌에 있는 학생들은 그 두 개 추가의 모니터에서 저 뒤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학생들도 선생님도 그걸 보게 되고 보는 학생은 지금 제가 하는 강의처럼 나타나게 된다. 온라인 수업을 안 하더라도 이 강의는 녹화된다. 녹화된 강의는 교실에서 들은 선생님과 있는 교실의 강의 내용을 집중하는 데는 이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교실을 저는 다양한 교실, 다른 학교, 다른 학생들이 모이는 교실 공간이면서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메타 클래스로 정의하고 그 상표 등록까지를 만든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의 변신은 자동으로 갔습니다. 전자동, 아무런 터치도 없고 컨트롤 패널도 없고 복잡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노트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것을 한 달에 15만원 내시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써보시고 다 사도 되고 써보시고 1년 계약을 하면 더 저렴하게 2년 계약 더 저렴하게 거긴 서포트, 업그레이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강의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게 되고 고화질로 갑니다. 화상회의도 지금 다림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 아이스튜디오 미트 다림이 만든 화상회의는 고화질, 줌의 문제 많은 데가 쓰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컴프레션 해가지고 뿌옇게 나오게 거기에 도큐멘트 쉐어링 부분은 화면 공유를 하면 깨끗하지만 그것은 프레임렛이 떨어져서 사진을 보내는 치팅 같은 방식 약간의 눈속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림은 아이스튜디오 미트라는 걸 통해서 고화질로 선생님 강의가 나가고 또 네트워크비가 조금 염려가 된다면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염려된다면 조금 더 압축할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강의 효과를 가고 또 교실에서 사용할 때 A교실을 이쪽에 B교실을 저쪽에 크게 카메라를 들여대서 학생들이 마치 그 교실에 같이 앉아있는 것처럼 하는 메타 클래스 솔루션을 여러 차례 저희가 전시회를 통해서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강의 방식을 써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하게 되면 교실에 노트북으로든 서버로든 또 이렇게 이동식이든 교탁이든 또 회의실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다림의 이런 장치에 의해서 아이스탠드, 아이데스크, 아이포터블 T 하드웨어를 각 겸비한 이유는 카메라 위치, 보조 모니터들 부분들을 완전히 제공했을 때에 이것이 완벽하게 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스튜디오에는 이 장비가 들어가 설치돼서 완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실들이 A교실, B교실, C교실이 나오고 선생님이 갑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도 마지막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출시하고 있는 200은 우리 카이스트의 그 시티과의 학과장님이신 우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더 쉬워야 된다. 그냥 좀 편하게 선생님들 해야지 이걸 이렇게 방송인들 들어가 조금 있으면 안 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최대한 넣어서 탄생한 새 제품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타치 않아도 된다. 이걸로 강의하고 다른 교실 있으면 된다 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분의 지식을 올려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면서 오늘 2022년 코로나의 부활, 교실의 부활로서 이제 교실은 갇힌 공간에 오지 말라는 곳에 포함해서 새로운 교실의 형태로 가게 된다. 그 방식으로 아이스튜디오가 2022년 가장 간단한 솔루션 아이스튜디오 200을 가지고 새 버전으로 탄생된 것을 가지고 교실에 가서 듣는 수업 이상 교실에 듣는 교실 안에 학생이 해야 되는 것은 모였으니까 왁자지껄 서로 토의하고 이스라엘 하브르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 선생님이 있는 공간에서 토의하는 그런 공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대학 그 선생님의 시간에 그냥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닌 그때 공부하는 데 애로사항과 자기의 생각을 토론하는 시간의 공간을 바꾸는 훈련하는 철학이 완성되고 선생님의 강의는 더 잘 집중되게 만들어져서 또 선생님 그 강의를 만드는 데 더 편하게 교실보다 더 편하게 수업을 하는 것을 만듦으로써 교육의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폼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세계적인 학자 몇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농담같이 진담을 얘기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원격에서 보는 수업이 교실에 와서 듣는 수업보다 더 나은 강의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에게 노벨 프라이즈 캔디데이트가 되게끔 해달라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도 없지만은 제가 정말 간절히 지금 이 상황에서 엔지니어로서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총을 들고 전방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엔지니어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생각을 했습니다.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간단하게 해서 2020년도에 새로운 소식을 전하게 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이제 이 장치를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자교탁에 있는 컴퓨터든 손보는 건 저희 파트너사들이 연락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래픽카드가 좀 부족한데 넣어줄 수도 있고 그냥 있는데 쓸 수 있게 해서 그것에 대한 트레이닝도 저희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주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강의하는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더 멋진 소식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